그러다 보니 서류 작성 능력에 따라 사람의 능력이 평가되는데 문제는 작문 능력과 직무 능력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비 창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음식점이나 커피숍 창업을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장사 경험이 없는 분들은 상권 분석,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창업 관련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다 보니 정보를 얻을 소스도 부족하고요. 주어진 정보도 정작 핵심은 빠져있어 판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창업인에서는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빅데이터 기반 창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상권 분석과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의 매출 현황도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인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창업인에서는 국내 7천여 프랜차이즈 브랜드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브랜드별 비교 분석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채팅으로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채팅으로 원하는 프랜차이즈의 창업 견적서를 받아볼 수도 있고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직접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와의 미팅에 참여할 경우 창업 매니저가 동행해 공정한 미팅이 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창업인은 2020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스파크랩으로부터 비공개로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옷은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서 개성을 뽐내는 패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철 따라 유행 따라 꾸준히 옷을 사둔 덕에 우리 옷장에는 필요 이상의 옷들을 쌓아두게 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은 가진 옷의 1-20%만 정기적으로 입는다고 하는데요.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는 장기간 옷장을 지키게 됩니다. 독일의 언오우는 옷을 렌탈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 구독료를 지불하고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청바지와 티셔츠 같은 기본 아이템은 본인 소유로 갖춘 상태에서 계절과 유행에 따라 맞는 옷을 렌탈하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이용자는 옷을 일일이 구매해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마음에 드는 옷으로 교체해가며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옷이 여러 사람에게 이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을 아낄 수 있고요. 생산 활동이 줄어들어 환경 파괴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언오우는 2019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11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구직자는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애를 먹는 채용자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채용 절차가 온라인화되면서 대폭 간소해지긴 했지만 이력서를 검토하고 제출된 서류를 추려가는 방식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 작성 능력에 따라 사람의 능력이 평가되는데 문제는 작문 능력과 직무 능력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주의 마이인터뷰는 이력서 없이 온라인 인터뷰로 채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자가 채용 공고를 올리면 설정된 질문에 맞추어 영상으로 답변을 녹화하게 되고요. 이들의 영상 답변을 보고 채용 대상을 추려냅니다. 선별된 지원자 중에 적합한 사람들과 1:1 화상 면접 스케줄을 잡아 100% 온라인으로 채용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모든 단계의 평가자의 평가와 코멘트를 공유할 수 있어 채용자의 주관적 의견이 절대적이었던 기존 채용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재택근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언택트, 비대면으로 채용해서 근무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마이인터뷰는 2014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알레프로부터 60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투자 예치액은 80억 원입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유용한 생각의 재료가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미핀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